안녕하세요. 벌써 2월입니다. 근데 요즘 한파가 닥쳐서 상당히 춥습니다.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즐거운 펫 하시기 바랍니다. 아, 2월 도전 과제는 제가 1강서부터 7강까지 그것을 한 장으로 해서 워밍업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것을 2월 달에는 이월 때까지 꼭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. 월 지정곡은 나훈아의 고향으로 가는 배를 정했습니다. 자, 이 고향으로 가는 배는 자 고향으로 가는 배, 꿈을 실은 작은 배,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. 이게 한 문단이 되죠. 그 다음 여기 산과 산이 마주쳐 두 번째, 그 다음에 다시 반복돼서 세 개죠. 그렇지만은 여기와 여기는 똑같죠. 그리고 요 후렴 부분만 다릅니다. 그러면 연습해야 되는 것은 어디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만 해주시면은 됩니다. 자, 이 노래는 G 마이너. 자, 낮은 음은 레, 높은 음은 솔 나오죠. 이제 우리 회원님들 솔까지 자신 있게 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고향으로 가는 배. 자, 고향 렐레 미플랫. 자, 말하듯이 말하듯이 고향으로 가는 배. 고향 그 다음에 꿈을 실은 작은 배. 그냥 딱 중음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라플랫 솔샵 솔솔 라솔 도레 미플랫 요 임시표 조표 프렛이 두 개 붙었고 여기 솔샵이 쓰였다. 하나 미미미도 파미레 미플랫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 음표 네 박자 있지 않습니까? 요거 작아지는 연습 C플랫 4분음표 이상의 음들은 작아지는 연습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. 그 다음 여기 솔이 나오죠. 솔 어렵지 않습니다. 여기 렐레 렐레 솔솔솔파미 솔이 바로 안 나면 파샵솔 파샵으로 불어도 되는 것입니다. 잘 안 되면 이렇게 파샵을 넣어서 솔로 끌고 가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도도 파파 파미레 터닝 슬라로 가도 되고 터닝을 부드럽게 해도 됩니다. 그 다음 아침 햇살 다정이
C플랫, 미플랫 다 나옵니다. 혀를 대든지 슬러링을 해도 됩니다. 그 다음에 마무리 랄랄라시도시도레. 도시도레 해도 되고 도시도 도샵네 해도 됩니다.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되죠? 다시 이 앞부분이 반복됩니다. 그 다음에 맨 끝에 여기 고향으로 여기 어떻게 되죠? 여기 쭉 와서 여기 끝에서 반복 한번 해주시고 그냥 고향으로 여유 있게 하시고 더 여유 갑시다. 여기 실을 붙여도 되고 떨궈도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시작하실 때 말하는 기분으로 그냥 편하게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다리레 라라리 다다리레 그래서 요 첫 부분 이런 부분을 종이 악보를 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문단씩 한 문단 두 마디씩 잘라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통으로 묶고 통으로 묶고 통으로 묶고 마무리를 여유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. 우리 모든 회원님들이 숙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렵죠. 어렵지만은 자꾸 해야 합니다. 매일 제출하는 민영을 회원님 많이 늘고 있습니다. 우리 다른 회원님들도 무작정 따라하기에 가면은 많은 자료가 있지만은 이 숙제 하시고 또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좋은 거 골라서 연습하시고 그런 걸 점검 자료나 회원 연주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2월도 더욱 건강하시고 재밌게 행복한 2월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